자, 지금 김동욱 씨 그리고 이엘 씨가 또 멋지게 포즈를 취해주고 계신데요. 네, 2018년의 남자 대체불가 배우 김동욱 씨와 독보적인 마스크로 시선을 사로잡는 배우 이엘 씨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욱 씨는 올해 쌍천만 배우로 등극하며 충무로 대세로 떠올랐는데요. 네. 이엘 씨는 또 어떠한 캐릭터도 완벽하게 본인만의 색깔로 소화하면서 정말 다방면에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자, 네. 두 분 모시겠습니다. 네, 네,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멋진 의상을 또 입고 오셨습니다. 아, 두 분 오늘 2018 마마인 홍콩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마와 함께하는 소감 어떠실까요? 네. 아, 네. 우선 마마가 처음인데요. 대기실에서 아티스트 분들을 보고 무대를 보기 전부터 이미 너무 흥분을 해버려서 이따 무대를 보면서는 얼마나 소리를 지를지 예상이 안 됩니다. 아, 네. 김동욱 씨는요? 네, 저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초대돼서 온 것 같은데 기대도 많이 되고요. 오늘 출연하시는, 또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니, 오늘 굉장히 의상이 파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굉장히 눈에 확 띄어서 지금 레드카펫을 잡아 드셨거든요. 네네. 오늘 의상 포인트를 살짝 설명해 주시자면요. 예, 제가 의상을 입은 걸 보고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화양연화의 락 버전이라고. 아, 아~ 예.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정말 멋지십니다. 네, 오늘 네. 김동훈 씨도 수트핏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오늘 저는 이렇게 보디가드 스타일로.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본식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